오늘은 조선 왕릉 중에서 고향에 있는 서삼릉에 왔습니다. 오늘 유진 리포터와 함께 서삼릉을 다녀오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좋다, 초록초록. 그쵸, 계속 초록초록이. 아, 무슨 곳일까요? 서삼릉에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처음 가볼 곳은 희릉이라고 하는 곳인데 네. 태종 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중종이라는 왕의 부인 두 번째 부인이었던 장경왕후의 능이에요. 네. 근데 이게 왕과 왕비가 이렇게 둘이 같이 있으면 참 보기 좋을 텐데 네. 중종은 없어요. 왜요? 중종은 삼정릉에 있어요. 아~ 네. 그리고 여기는 장경왕후 한 명만 모셔져 있는 능입니다. 네. 아, 여기가 희릉입니다. 이쁘죠? 네. 잔디가 너무 잘 되어 있어가지고 여기 그늘로 이제 가서 간단 설명드릴게요. 네. 자, 이전에 선정릉 가보신 적 있다고 하셨는데 네네. 릉은 기본적으로 크게 세 부 공간을 나눌 수가 있어요. 네. 맨 처음 입구에서부터 제실이라고 한 제사를 준비하는 공간까지가 있고 그 다음에 제사를 지내는 공간, 제향 공간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능침 공간이라고 해서 릉, 봉분이 있는 네네. 곳이 있거든요. 저희는 지금 제향 공간 앞에 있어요. 그래서 그 시작을 홍살문으로 봐요. 항상 홍살문이 있고 그 가운데는 이제 정자각이라고 불리는 곳, 제사를 지내는 정말 네. 지내는 그 건물 앞쪽까지 향로라고 하는 길과 왕이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어로라고 하는 길이 같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편에 저희가 홍유릉 때 한번 네. 제가 언급드렸었거든요. 여기 앞에 있는 판위, 배위라는 곳에서 왕이 절을 하고 이제 제사를 시작한다라고 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저기 저 돌상은 뭐예요? 아, 저기 오른쪽 돌상이요? 네. 오, 보이세요? 네. 오. 집? 지키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수호신의 역할도 있어요. 그래서 능 이렇게 봉분이 있고 봉분 앞쪽 주변에 여러 가지 성물들이 있는데 그 앞쪽에 나란히 문인석, 그러니까 문인 그리고 무인 장군 역할하는 문인석, 무인석들이 그 능 앞에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가 희릉이 다른 봉분에 비해서 조금 낮은 편이고 네. 언덕이 좀 낮게 되어 있어서 지금 바로 돌상이 보여요. 어. 다른 곳들은 보통 언덕이 높으면 돌상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진이나 시각자로 보여드렸는데 여기는 네. 바로 보이네요. 네, 네. 그럼 이렇게 조금 부풀어진다. 네. 도성에 가까운 곳 안에서 정말 좋은 자리들을 잡고 릉을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근데 거기에다가 조금 더 좋은 기운을 주려고 네. 소나무를 그러니까요. 나무를 더 둘러싸서 더 막아주고 더 물기를 내주고 네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좋다. 이 비각에 전면에는 어떤 능인지를 소개하고요. 뒷면 후면에는 뭐 왕이라든지 왕비의 일생이라든지 그 사람의 업적이라든지 이런 것들 기록을 남겨놓는 그러한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앞에 새겨져 있는 글자체가 되게 특이해요. 네. 어디서 많이 본 적 있나요? 약간 중국 느낌이랄까요? 네, 혹시 이 글자 무슨 글자체인지 아시나요? 요거는 전서체라고 하는 글자의 스타일이에요. 네. 그래서 가장 위쪽에서부터 세 글자가 조선국, 조선나라의 그 다음에 장경왕후 희릉이라고 적혀져 있는 거예요. 저희가 향로랑 어로로 이렇게 길이 이어져 있잖아요. 네. 그걸 따라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아, 네. 그러면 다르죠, 계단이. 아, 그러네요. 가운데는 향로가 올라가는 길, 그리고 오른쪽은 어로가 올라가는 길. 그래서 오른쪽 왼쪽에 향로가 가는 계단에는 좀 더 엄청 많이 달아지긴 했는데 소맷돌이라고 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분을 위한 네, 그러한 차이를 둔 거라 할 수 있죠. 박석. 잘 봐도 되나요? 네, 그럼요. 어쩔 수 없죠. 우린 지나가야 되니까. 계단이 오른쪽엔 두 개인데 네. 왼쪽엔 하나예요. 왜 그럴까요? 대표님. 내려오는 거라서? 그렇죠. 누가? 둘 다 내려오진 않으니까요. 그렇죠. 향을 피우는 건 네. 신을 향해서 이미 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거의 신과 같은 동급으로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른쪽에 현을 모시고 왕과 향로가 같이 올라왔어요. 네. 그런 다음에 제사를 지내죠. 그럼 향은 당연히 위로 올라가요. 신계로 올라가시고 왕은 인간계로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엔 계단이 두 개, 왼쪽엔 한 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홍살문 아래 보시면 네, 구멍이 있어요. 네, 그게 오늘의 퀴즈입니다. 홍살문 아래 주춧돌 부분에 구멍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구멍이 있는 이유를 달아주세요. 정답을 맞추신 분께서는 추첨을 통해 커피를 쏩니다. 응? 뭘까요? 고민해보세요. 선삼릉의 부지가 100만 평 이상이었대요. 더 넓은 부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박정희 대통령 정권 이후부터는 아무래도 개발 사업에 좀 목적을 두다 보니까 땅들이 조금씩 잘려나가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골프장 부지로 이제 좀 잘려나가고 이후에는 농협중앙회 또는 마사회 이런 쪽에서 이제 이 땅을 좀 일부를 가져가면서 서삼릉이 약간 조각난 권역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맨 처음 전체 지도상에서 분명히 서삼릉인데 우리는 능을 희릉과 예릉만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효릉이라고 하는 능은 비공개 지역이에요. 그게 왜 그러하냐면 그 주변부가 지금 다른 소유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쪽에 관리하는 게 조금은 쉽지 않, 달라서 아마 지금 현재 비공개 지역으로 지금 전환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좀 작은 규모의 서삼릉. 근데 원래 이전 권역이었다면 훨씬 더 넓었을 거다. 설종이라고 하는 왕의 시기였다고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여기는 왜 길이 세 개죠? 그러니까 왜 길이 세 개죠? 어로 향로. 왼쪽은 뭘까요? 돌아오는 길. 신하들이 걷는 길. 저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신이 있으면 신을 모시는 사람은 분명히 왕일 거잖아요. 왕을 모시면 근데 그 왕과 함께 같이 자리를 비등하게 갈 수 있다? 그럼 세자. 또는 세자가 아니거나 그 왕과 세자의 역할을 대신하는 재관. 이 갈 길일 것 같아요. 철종과 철인왕후 김씨의 무덤이거든요. 여기를 예릉이라고 부르는데 이 예릉이 조선시대의 그 국조오래의라든지 왕릉을 짓기 위해서 지켜야 할 매뉴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매뉴얼을 지킨 마지막 릉이 돼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대한제국으로 넘어가면서 고종의 홍유릉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조선시대의 느낌이 마지막으로 남겨져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해요. 네, 이건 뭘까요? 뭘까요? 여기 원래 어떤 공간이 있던 자리인 거예요. 오, 가장 근접해지고 있어요. 이제 밑에 그만 남은 거죠. 오, 보통은 우리가 유구라고 하거든요. 유구, 네, 유구라고 보통 하는데 이 자리가 대표님이 가장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건물이 있었던 거예요. 저희는 효창원과 의령원에 갑니다. 고고! 고고! 효창원과 의령원에 갑니다. 효창원과 의령원은 어떤 곳인가요? 일단은 능이 아니라 원이라는 건 왕세자 또는 왕세손, 이제 왕과 왕비가 아닌 왕족 중에 그다음 그 서열 계승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무덤이죠. 그래서 원이고요. 효창원과 의령원은 왕세자, 왕세손 한 분씩 따로따로 오셔져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우와, 예쁘다. 그죠? 여기 되게 아담하고. 왕릉. 제일 예쁜데요? 왕릉과 다른 분위기. 이런 느낌? 가까운 쪽이 효창원, 그리고 의령원이에요. 용산에. 효창공원. 예스. 네. 거기에 원래 있었어요. 효창원은요, 뭐, 보면은 정조의 맏아들 문효세자.
왕의 무덤이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것보다는 최근에 최근 지난해 좀 끝났었던 붉은 끝동 붉은 옷소매 끝동 모시기 네 그거요. 정조가 엄청 사랑한 후궁이 있었어요. 네. 그게 이제 의빈성씨거든요. 정조와 의빈성씨의 낳은 아들이에요. 그게 문효세자예요. 근데 문효세자가 안타깝게도 5살 나이로 세상을 떠나요. 그러면서 원래는 세자, 왕세자 책봉이 되었는데 그리고 나서 세상을 떠나다 보니 여기는 왕세자의 무덤. 그의 무덤을 효창묘라고 지었고 고종 때 효창원이라고 격상시켜서 올린 다음에 그 효창공원 자리에 원래 있었다가 여기가 1944년 일제강점기 때 지금의 자리로 옮겨지면서 여기가 효창원. 그리고 그 앞전에 의소세손이라는 사람의 원의 무덤이 의령원이 같이 옮겨져 왔다고 합니다. 근데 아쉽게도 계단을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계단까지 올라서면 저 위에 가깝게 좀 보이더라고요. 네. 여기까지만 한번 가볼게요. 희릉과 예릉에 있었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곳을 우리가 정자각이라고 불렀고 네네. 여기는 제각이라고 부르거든요. 네네. 정자각은 모양이 그 모정자를 써서 이 정자 모양이라서 정자각이에요. 근데 여기는 그 정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는 곳 그래서 제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네. 이게 조선왕릉이 네. 아, 되게 넓어요. 네, 그러니까요. 시각장애인용 점영블럭이 있고 이랑 같이 쓰게 되구나. 네, 가족 화장실인 것 같아요. 네. 거울도 보기 편하고 오호. 좋습니다. 그래, 네, 천천히 한번 나오실게요. 예. 화장실이 엄청 깨끗하고 넓고 쾌적해서 좋습니다. 거울 보기도 딱 좋아요. 자, 좋아,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왕릉으로 처음 휠체어 타고 와봤는데 생각보다 길이 그렇게 힘들진 않았고 중간중간 도움이 좀 필요하긴 했지만 좋았던 점은 되게 한적하고 공원 같고 나무도 많고 푸르러서 힐링이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특히 신식에 넓고 되게 쾌적한 환경이어서 너무 좋았고 아쉬운 점 하나는 장애인 주차구역이 없는 거 그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굿! 저는 오늘 너무 좋았었어요. 근데 네. 서삼릉이라고 하는 게 다른 왕릉에 비해서 규모는 작지만 조금 다양한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어서 원도 가보고 그러니까 왕세자, 왕세손의 이야기 그리고 릉에 대한 이야기 다른 성물을 좀 자세히 볼 수 있는 시간이어서 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이지트립 조선왕릉 서삼릉편은 여기까지.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안녕.